언리얼 엔진에서 depth of field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에 보이는 것처럼 depth of field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선명하게 하고 나머지를 흐리게 해서 선명한 곳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스포이드 툴을 사용해서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이렇게 쉽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Depth of Field를 표현하려면 카메라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 카메라는 지우고 왼쪽 위에서 Create Camera Here, Cinematic Camera Actor 요거를 누르면은 현재 보이는 장면 그대로 카메라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뷰포트 상단에서 방금 설치한 카메라를 선택해 주었고요. 카메라를 선택하고 디테일 창을 보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제 카메라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언리얼 엔진에서도 그 경험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Depth of Field에 영향을 주는 옵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컬 랭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피처입니다. 포컬 랭스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인데요. 수치를 낮추면 광각 렌즈가 되고, 수치를 올리면 망원 렌즈가 됩니다. 광각 렌즈일수록 깊게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망원 렌즈일수록 depth of field를 표현하는 것에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이 옵션으로 depth of field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보셔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광각 렌즈인지 아니면 망원 렌즈인지에 따라서 이미지의 구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epth of field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옵션은 에피처인데요. 에피처는 카메라의 조리개를 말하는 것인데, 수치를 낮추면 조리개를 많이 개방한다는 의미이고, 수치를 올리면 조리개를 작게 좁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카메라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조리개를 개방하면 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미지가 밝아지게 되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저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노출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의 조리개의 수치를 만져도 밝기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depth of field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을 해도 1.2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f-stop의 범위를 1.2에서 22까지로 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stop의 범위를 0.1까지 해주면 아래에서도 최하로 0.1까지도 입력이 가능해져서 훨씬 강한 depth of field를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위에 current, focal length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min focal length와 max focal length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4 이하로 안 내려가고 그리고 최대로 해도 10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데요. 이곳에서는 focal length의 값의 범위만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아래 Current Focal Length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urrent Aperture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범위만 정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Current Aperture에서 수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어디로 맞출 것인지는 스포이드로 정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맞추고 싶다면은 이것을 체크하고 이 거리를 직접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리얼 엔진에서 뎁스 오브 필드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